제가 현실 정치에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아이러니컬하게 북한입니다. 북측에서는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한 그 이튿날부터 매일매일 저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비난을 한다는 것을 보면 제가 자기들의 정책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졌죠. 두 번째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비난하는 집단이 민주당, 바른미래당, 정의당 이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재복귀하는데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.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의 당에서 어떤 특정인이 복귀하든 말든 그것이 왜 자기 당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복귀를 반대하는지 난 이해하기 어렵다.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복귀하면 거기에 정치적으로 사망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고,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제가 겁이 나겠죠. 북한도 마찬가지죠. 제가 복귀하면 자기들이 대남 통일 전술 전략에 들통이 나니까 겁을 내겠죠. 매일같이 노동신문에 내 욕을 하고 또 반대당에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제가 현실 정치로 돌아왔습니다. 예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이 노래에 보면 목이 메어 불러본다. 떠나간 사랑에 대한 예절한 예원을 말하는 그런 노래인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. 북의 김정은에 대해서만 예언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예언을 했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만약 보신다면 김정은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예언하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TV 홍카콜라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